저희가 지금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화 연결해서 들어봐야겠다. 이 봉주 기자님한테. 얘기를 전에 듣기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검찰 통신 기록 그 조회를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문자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봉주 기자님도 받으셨죠? 딸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들었는데, 이걸 예.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피의자니까 저에 대한 1년치의 통화 내역은 그 통신영장으로 발부를 받았고요. 네. 검찰이. 그 통신영장을 딱 보니까, 봉지욱이 1년 동안 누구랑 통화했지? 자, 알아봐야지 하고 통신사에, 이거는 그냥 검찰청에서 공문으로 보냅니다. 통신사에. 봉지욱이 1년 동안 누구랑 통화했는지 여기 번호로 나온 것들 누군지 좀 알아봐 주세요. 우리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건 공문으로 처리한 건데,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자에 문서 번호 예. 2024-87, 이거는 문서 번호예요. 그 공문서 번호.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안 소장님은 저랑 아마 통화하신 것 때문에 그 문자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확실시 되고요. 네. 일단 뭐 저도 저는 당연히 이랬을 거라고 보는데, 예. 전 사실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줄 몰랐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이번에 못 알았는데, 드리고 그러니까 있는데, 사실상 이번 저희가 받은 문자가 예. 뭐 지금 3,000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3,000명 절대 아닙니다. 이제 10만 명도 넘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저 개인에 대한 것만도 3,000명이 넘어요. 제가 기자로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가 예. 번호가 두세 개가 있거든요. 예. 뭐 제보 전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각각의 번호에 만약에 중복된 인원들을 다 뺀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저와 통화한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 발송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다 받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연락한 문자를 사람, 심지어 잘못 보낸 무슨 뭐 어디 영업 문자나 홍보 문자 보내신 그분들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에 대한 말, 저 봉지욱 한 명에 대해서만도 3,000명이 넘습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에 피의자와 참고인은 100명이 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사 기록에 증거 기록, 그 검찰이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참고인 진술 조서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저 봉지욱 한 명만도 3,000명인데, 이 100명을 다 하진 않았다 치더라도, 만약에 예. 한 여기서 30명, 피의자들과 아주 중요한 참고인들 총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3,000명 곱하기 30명 하면 9만 명이잖아요. 예. 그게 1월 달에 했을 때만 9만 명입니다. 근데 네. 제가 지금 아까 그걸 하나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네. 통신사에 물어봤잖아요. 예. 그럼 봉지욱, 내 거에 대해서 KT, 여기 KT 통신사에 물어봤어요. 검찰이나 경찰에 준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은 저에 대해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 번을 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월 달 것만 봉지욱에 대한 통화한 사람들을 조회한 게 3,000명인데, 예. 여기서 한 두세 번이 더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만약에 누적이 되잖아요. 그건 저에 대해서만 9,000명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 사건의 주요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은 100명이 넘는다. 30명 정도로 볼 때, 100명을 다 통신영장을 하진 하면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통신영장이란 거는 그야말로 법원에서 발부한 거기 때문에, 뭐 무차별로 참고인한테까지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한 그러니까 중요한 30명만 참고인, 잡아도 예. 30명이라고, 피의자만 해도 15명 네. 되니까요. 나머지 참고인 예. 15명 하면 총 30명 해서 보면, 저만 과정했을 때 제가 이제 세번 했, 저에 대해서 세번 해보, 세네 번 했으니까, 9,000명, 만 명이라고 보면 제가 볼때 30만 명이다. 산술적으로. 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지금 검찰 보세요. 3,000명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단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는 본인들이 실제로 조사한 숫자보다 더 적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실제 숫자를 못 밝히죠. 예, 본인들이 3,000, 예. 그렇게 왜 3,000명일까? 이렇게 아마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아마 근데, 생각한 것보다 숫자가 작네. 그럼 가만히 있자. 약간 이렇게 되는 네네, 그렇죠. 근데 거구나. 머지않아, 예. 뭐총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아마 통신 3사, 국회에서 지금 다그 의원님들이 예, 그 자료 맞습니다.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3,000명은 절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통신조회 실시한 거 정치사찰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기를 청문회 같은 거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공안전 정국으로 우리가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떠세요? 돌입한 게 아니라 이제 이미 그렇게 가 있었는데 네. 공안 정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걸린 거죠. 아, 걸렸다. 예. 이걸 아니었으면 우린 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 지금 3천 명이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뭐 나와 상관없지. 근데 만약에 이게 10만, 20만, 30만이었다고 숫자가 나와보세요. 예. 적어도 그럼 내 주위에 한두 명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가입자 정보 정도예요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뭘 제공하냐면 이름,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예. 그리고 뭐 가입일자, 해지일자 이렇게 다섯 개 네. 정도인데,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보면 우리나라 모든 검사들의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오픈하면 되겠네요. 이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요, 앞으로. 악용될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왜 이렇게 했냐를 봐야 되잖아요. 예. 왜 이렇게? 지금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 문자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 자체를 방향을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놨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김만배와 짜고 각 언론사들을 조종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예. 작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찾아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 답정너, 이미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틀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통신조회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군사정권 때 예. 간첩 조작할 때요. 그때 그 수사했던 걸 보면 간첩의 그 조직도를 그립니다. 예. 조직도를 그려서 예전에 그래서 1980년에 5.18 이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간첩의 최고 수계가 된 거예요. 내란 수계가 됐잖아요. 그 조직도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통신조회를 해서 그럼 이걸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사람이 분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데이터들을 폐기했냐? 아닐 아니면 어디다 것이다. 저장을 했냐? 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이라고 하는 D넷에 이 정보들을 집어넣으면 D넷에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분석을 해요. 인물 관계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쭉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저랑 통화하신 분은 뭐 일반인도 계시겠지만 현재 공직에 있거나 아주 기업의 핵심 임원이거나 공익제 보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계시죠. 지금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이것 자체로 사실은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위인 것이고 제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 어디다 저장했는지 그러게요. 그거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이 D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검찰한테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요. 근데 취재가 굉장히 제한적이겠는데 어떻게 좀, 검찰도요. 예. 특수부 검사들, 공안부 정도만 알지 일반 검사들은 거기 뭐 접속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취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취재로는 저 한계가 있고요. 예.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정조사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 몇 명의 휴대전화 정보를 D넷에 예. 저장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드러난 거잖아요. 계좌를 만약에 추적한다면 그것도 다각 D넷에 저장이 되고, 나중에 그걸 꺼내볼 수 있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걸 이게 원래는 그 사건이 끝나면 수사가 끝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캐비닛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언제든 꺼내서 악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안 그래도 저희 뉴스타파에서 판결문들을 많이 찾아냈는데 검찰이 그 디지털 캐비닛에 저장해놓은 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꺼냅니다. 꺼냈는데 그때 그 영장을 발부를 또 해줘요, 법원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서 유죄가 나오나 했더니 일부 판사들은 아니야, 야, 이거는 위법한 증거야. 그거 왜 보관하고 있었어?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의 증거잖아. 라고 해서 무죄를 때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무죄를 때린 건 아니고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단 말이죠.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죠. 판사 중에 이 D넷이나 이런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해서 따지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영장이 막 마구잡이로 우리나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내준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따져보면 유출된 통신 조회 건수 자체가 지금 봉 기자님 말씀대로 대략 뭐 한 9만 명, 10만 명가량에 이른다고 하면 그게 다 디넷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네. 이런 정보들이 다른 건들과 연계가 되어서 답정러식으로 어딘가에 보관이 돼서 추출이 돼서 다른 건과 연계가 돼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고, 이제 다 그런 그럼요.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디지털 그럼요. 캐비넛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존재를 하죠. 안진걸 소장님 정도는 사실은 예. 뭐 이런 통신영장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보면 예. 왜 그러냐면 사건과 관계가 없어도 너무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를 해요. 검찰이. 근데 그거를 본인한테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겁니다. 예, 본인한테는 안 알려주는군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보좌관들도 많고 뭐 민주당 예, 소속 예. 의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예. 검찰이 그걸 한번 뭐 알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저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누구와 저희 관계 뭐 누구와 통화해서 가입자 정보만 뭐 이렇게 뭐 통보받은 게 아니고 예.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통화 기록,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파면 뭐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스튜디오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간단하죠.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예. 관계자 대장동 브로커를 봐줬냐 안 봐줬냐라는 네. 의혹 제기가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게 허위 보도다. 김만배가 모든 언론사를 다 조정해가지고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다라는 예. 거고 그 배후는 이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공소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첫 재판에서 판사가 무슨 소리야.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그러면 명예훼손은 간단해. 뉴스타파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윤석열을 비방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증해야 될 것은 고의와 악의성 그 두 개만 하면 돼. 여기 자꾸 이재명 다 써놨는데 70자 공소장에 이재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민주당이 무슨 관계가 있어? 이 명예훼손 사건과 이재명 관계가 없는데 너희 왜 넣은 거야 이거? 나한테 예단을 심어주려고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공소장 다시 써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예. 다 뭐 빨간펜 선생님처럼 다 일일이 지적을 그러니까, 했다면서요. 네, 판결문에 있어야 될 내용들을 니네가 예. 왜 공소장에 써놨니라고. 정말 사실은 제가 검사였다면 엄청 치욕적인 날이었을 거예요. 예. 특수부 검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쓰지. 라는 지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동을 건 거죠. 그거 한마디로 뭐였냐면 판사는 야, 내가 이렇게 제동 걸 거니까 너네 혹여나 내가 재판할 때 이재명이나 뭐 민주당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일종의 메시지다. 근데 만약에 공소장 요청한 대로 거의 안 바꿀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안 바꿀 거라고 보십니까? 예, 90%는 안 바꿀 거예요. 근데 검찰이 재판부가 이렇게 안 바꾸면 증거가 예. 너무 없. 왜냐면 이거는 뼈대는 아니고 살만 붙여놓은 건데. 네. 그 살을 떼버리면 안에 뼈대가 없는 게 드러나잖아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검찰이 그런 재판부가 지적을 하니까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했다면서요. 그런데도 안 바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못 바꾸죠. 왜냐하면 공소장 공소 제기를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못할 예. 거고 네. 극단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재판부, 이 판사는 제가 볼 때 공소 기각할 확률도 있습니다. 아, 공소를 제대로 안 바꿔오면. 아, 기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게 명예훼손을 그렇죠. 직접 수사할 수도 없는 이런 뭐 원론적인 얘기까지는 가지 말자는 뭐 얘기를 판사가 했는데 예. 니네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야? 그럼 공소 기각이네. 어차피 지금 대통령의 처벌 의사 확인도 니네 안 했잖아. 라는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끝까지 확인을 못하면 우리 판례는 이 재판은 그냥 기각입니다. 끝나요. 판결 안 내리고.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타파나 김만배 신앙님에 대해서 처벌을 할지 말지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의사표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1년 동안. 예. 무려 1년 지금 다음 달이면 1년인데 네.
그렇게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버럭할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카드로 그냥 남겨놓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예. 만약에 재판이 불리해지면.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바보입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예. 국민들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지고 논 거야? 그렇죠. 라고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재판 과정에서 간단하거든요.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주임검사가 브로커 조우영에 대해서 봐줬다고 볼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네라고 하면 그냥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감당해야겠죠. 예. 책임을 져야겠죠. 네. 네. 합당한 책임을 져야겠죠. 그에 그러니까 상응하는. 이런 지금 뭐 증시도 폭락하고 대규모 수만 명의 통신조의 사찰, 여기 뭐 정치 사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보니까 어디 휴가 가셨더라고요. 예. 해병 그 해군 티셔츠 그러니까 입고. 저도 이제 현역 그 경장 제대한 사람으로서 네. 그 옷을 진짜 왜 입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왜냐면 예. 그 진짜 그 현역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시장에 그걸 왜 입고 갑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정말. 무슨 진짜 어디 군 훈련하는 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네네. 이건 저희 이제 사적인 의견이고요. 의견이고, 예. 네. 자, 그럼 끝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연루가 되셨는데, 한 말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사실 좀 이번에 분노했던 부분은 저희 딸들, 이게 작년에 압수수색할 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었는데 이제 1년 지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혹시나 해서 제가 딸들 휴대전화를 봤어요. 근데 저희 딸들한테도 그 통신조회가 됐다는 통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통신 조회를 7개월 만에 했다는 것은 뭐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거나 뭐 사건 관계자를 위협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뭐 이럴 위험이 있을 때 원래 30일 이내에 해줘야 되는데 6개월이나 지금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근데 네. 미성년자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수사.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지인 중에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 양고기집 사장님이세요. 제가 네. 예전에 자주 갔던.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에 떠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혹시 뭐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 사찰이 아니라 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했다는 건데 그 합법이라는 게 지금 현행법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들여다봐서 그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어디다 저장하고 있느냐. 지금 이번에 처음 문자가 네. 왔기 때문에 알았던 거지. 만약에 문자조차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다 모르고 넘어갔던 그렇죠. 것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고 저희도 지금 그리고 예. 뉴스타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뭐 아니면 뭐 들으시는 예. 분들의 뭐 지인들 분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수사하는 건으로 문자를 받으신 분, 통신조회 사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본인에 대해서 꼭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규모 파악도 규모 파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꼭 그런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넷도 꼭좀 파헤쳐졌으면 좋겠네. 앞으로 국정조사도 진행이 되고요. 근데 할게 너무 많아서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특검에 뭐.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하셔야죠. 국회도 그렇고, 저희도 예. 그렇고, 근데 답답한 것은, 정말 변하지 않잖아요. 아, 이 안진걸 소장님도 네. 계시니까 같이 변화시켜 나가봐야죠. 네네. 예. 근데 변화는 제가 볼때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뭐 안진걸 소장님이 잘 네.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말하 안으로 대체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